네, 21일 코스피 지수가 기관 매수세 힘입어 1.8% 급등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요. 호재 많았던 주말을 지나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 좋은 이벤트들이 많았잖아요. 네. 오늘장 전략 확실하게 함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조 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공지드립니다. 02-2000번에 482번, 02-2000번에 482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지금 이제 막 상승장이 불타오를 시기 아닙니까? 이런 장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 다 점검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빠르게 문자나 전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아름다운 반등을 의미하는 거겠죠? 미국 덕분에 한미 정상회담 덕분에 뭐 시장이 좀뭐 이렇게 올라감 뭐 오랜만에 예, 예, 그런 거기 크게 때문에 실적이 나아진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코스피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마무리가 예. 됐고요. 아, 파티가 여기까지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재료를 모두 흡수해 더 시세가 나아질 것인지 네, 한번 그게 여쭤볼게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보여줬고 또 지난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노출이 이제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시장에 추가적인 불쏘시개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일단 뭐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시장의 파티도 이제 일단락이 되는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데. 일단 그냥 주요 골자, 뭐 사실 이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압축해서 몇 줄로만 요약해드리자면, 일단 확정된 거는 그 IPF, 인도태평양 그 경제안보 프레임 있죠. 이게 이제 사실상 뭐 공급망 동맹을 뭐 의미하는 건데, 요거 이제 출범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것, 그리고 오늘 또, 그 IPF 또 화상회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우리 이제 대통령도 거기 이제 참석하는, 요런 내용, 요거죠. 그리고 이제, 쿼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참여하지는 않는 것을 미국 쪽에서 아직은 뭐 때가 아니다. 그렇게 좀 됐고요. 하지만 뭐 쿼드 가입이 아니더라도 이 IPF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이제 공급망 그, 이 협력, 요 부분은 거의 뭐 확정된 거라 볼수 있고.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기다렸던 게, 그 한미 통화사업부 체결이 그 명시적으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었는데, 명시적으로 요거 체결되진 않았고, 그냥 예, 기대감만, 일단 그 네. 외환시장에 협력한다 정도로만 이렇게 좀, 끝났, 전 이게 좀더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미 그 IPF 공급망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도 뭐 많이 좀 반영이 됐던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 전체가 좀 안정이 되려면은 그이 통화스와프가 사실 전 무엇보다, 왜냐면 손실 계산을 환율에 하는 영향을 줄 게, 수밖에 아, 없는 거기 때문에, 그쵸. 요런 거. 그러니까 요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좀볼수 있고, 또 후속적인 것들은 또 이제 뭐 기사로 또뭐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요 과정을 두고 이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좀 신기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좀 하나씩 우리가 뜯어보면 다시금 힌트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들끓는 좀 그런 그 어떤 클라이막스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 정점이 아니었나. 그리고 오늘은 좀 후속적으로 좀더 반영이 될건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시장이 이 모멘텀을 이제 자양분 삼아서 이제 더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또 일단락을 하고 또 시장이 또 이제 새롭게 또 이제 뭔가 또 재편이 꾸려질지, 될지 이제 네. 요건 좀 우리가 좀 짜다봐야 되는데 일단 지난 시장 리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코스피가 뭐 외국인이 뭐 현물도 한 2천억 정도 가까이 샀고요. 선물 거의 1조 원 정도 이제 사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1선 돌파하지 못하니까 지금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락 추세를 좀 뚫어낼 수 있는 교두보가 물론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밑거름이 좀 돼줬으면 하죠. 하지만 이제 통화스와프 같은 거 이런 거 시장 전체에 좀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 좀 이런 게좀 나아졌으면 했는데 그게 명시적인 게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특징은 뭐냐면 외국인이 뭐 현물을 사기는 했습니다만 좀 선물을 더 많이 요즘 시장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의 등락이 결정되는데 선물 매수가 저 정도로 좀 1조 원 가까이 저렇게 좀 크게 나오면
뭐 지수도 좀 이제 상방 쪽으로 좀 많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21선을 돌파하고 안착하지 못했다.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요걸 이제 뭐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외국인이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벤트를 분명히 의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시장에 좀 호재성, 그런 이제 그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물 쪽에서 이제 단기적인 좀 상방 베팅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베팅하지는 않는다. 아직은 이렇게 읽혀요. 그리고, 뭐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통화 서퍼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이제 추세 베팅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뭐 그런 좀 전환점이 될 수 있었는데 일단 그건 아직 뭐 나오지 않았다.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고. 종목별로 보더라도 결국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종목들만 움직인 거죠. 이제 첫 번째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뭐 아시잖아요. 이제 이 IPEF 이 인도 태평양 경제 안보 프레임의 핵심은 이 공급망인데 이 공급망의 4대 축이 뭐냐면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등 광물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관련한 섹터들은 지난 6일날 다 움직였어요. 다 움직였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여 특히나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우리가 이제 확실히 기술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쪽 반도체하고 배터리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인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이제 요런 이제 양상이었는데 일단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거 미국의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죠. 뭐 여기에 이제 배터리 3사가 지금 미국에 이제 향후에 이제 10조 원 이상을 뭐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 이제 요런 것들이 지금 요걸 지금 이제 자극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기아도 한번 보면 이제 다시금 올라가죠. 다시금 올라가는 게 이제 그 역시 이제 투자, 미국에 대한 투자 이제 기대감인데 요거는 또 이제 개별 이슈도 있었죠. 그 이제 현대기아차의 그 이제 정의선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50분을 이제 독대하면서 이제 50억 달러를 이제 투자 더 하겠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1분에 1억 달러씩 이제 해갖고 50분에 이제 50억 달러가 된 건데 요런 부분들이 이제 또 다시 이제 좀 자동차를 좀 자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뭐 개별 섹터로 보면은 이제 원전도 이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정상회담에서 명시적으로 뭐가 나온 건 아직은 없다. 요런 것들. 하지만 이제 협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요것도 좀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니까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생각보다 약했죠. 예. 다른 애들 올라가는 거. 이게 수급의 저거예요. 아랫돌배에서 윗돌개는 거에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지난 거래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0.7% 상승에 그쳤고 코스피가 1.8% 상승하는데. 그러니까 약했죠. 지수 상승에 비해서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기아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이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을 개는 건데 삼성전자가 이 5월 달에 정말 이 어려운 시장을 구해내주고 한동안 이끌어준 건 사실인데 요럴 때 추가적으로 끌어주지 못하고 요럴 때는 오히려 눌리면서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이래서 양날의 검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이 어떤 시장이 어려울 때 정말 그 에이스의 역할을 해주면서 구해주는 거는 있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치고 나가면 체감지수가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항상 삼성전자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따져야 될 건 뭐냐면 수급적으로 지난 거래일에는 외국인이 오히려 전기전자를 도로 매도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팔면서 이제 화학, 그죠? 배터리 2차 전지 쪽이잖아요. 그 운수장비 자동차 쪽이잖아요. 이쪽을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이제 수급의 어떤 이런 밸런스가 요런 식으로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상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사실 삼성전자 보유자분께는 좀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구해주고 좀 이제 시장이 좀 반등 국면에 갔을 때는 좀 이제 뒤로 빠져주는 페이스 메이커의 역할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물론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듣기에는 좀 서운한 이야기이실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도하면서 상승하는 장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페이스메이커 주연보다는 좀 조연 쪽의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시장에 조금 더 이제 건전한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면은 이제 그 가장 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눈에 띄는 섹터가 역시 바이오인데. 역시. 예, 요걸 좀 볼게요. 제가 내일 바이오 주식 갖고 올게요. 오늘, 내일요? 예, 오늘 저기 정상회담 결과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자, 코스피 의약품 차트 한번 보시죠. 3일 연속으로 양봉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에요. 바닥을 완전히 이제 딛고서 이제 올라오는 양봉이 그렇게 잡혔고, 요 이제 그 이 구간 동안에 드디어 이제 그 대형 그 바이오 3인방이 이게 삼성바이오 로직스거든요. 최근 3일 동안 이제 5%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습바도 볼게요. 삼바 봤으니까 습바. 습바도 이제 최근에 어쨌건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5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 유입이 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셀트리온도 보시게 되면 얘도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지만 지금 4일 연속으로 양봉을 생성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이 이 의약품 업종을 150억 정도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제 뭔가 좀 이제 물론 이제 IPF의 사대품목의 의약품도 있긴 하지만 사실 미국의 의약품하고 우리나라의 의약품의 어떤 기술 격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사실은 요거는 좀 공급망 관련해서 부각받기보다는 좀 차별화되는 쪽으로 좀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 바이오 하나 좀 하는 걸로 내일 바이오 하나 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마켓세븐에서 제약바이오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일지 실적주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또 그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한미 정상회담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일 종목들 상승 모멘텀 더 크게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제약바이오 열심히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퍼스트 클래스 포트 상담 신청 이벤트를 오늘부터 일주일간 시작을 합니다. 샵 2034번으로요.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 캡처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혹은 한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이분은 조금 더 우리 부장님의 상세한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저희가 오늘 다 받고 당첨자분들은 내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피 쿠폰 이벤트로 총 5분께 포트폴리오 상담과 함께 커피 쿠폰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리고 포트폴리오 캡처해서 샵 2034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 2034번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고요. 나는 포트폴리오 상담 너무나도 받아보고 싶었는데 지금 바로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둘러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부장님의 시황이 정말 진짜인 것 같습니다. 와, 지금까지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부장님께서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올라와 줄 거다, 뒷받침해 줄 거다라는 말씀도 그렇고, 또 뉴욕장이 크게 빠졌을 때는 아니다, 우리 삼성이 뒷받침해 줄 거다라는 말씀까지도 모두 시황이 들어맞고 있는 것 같은데, 포인트와 방향 모두 잘 짚어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종목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요새 종목을 많이 주지는 아니 뭘 않으시잖아요. 좀 보고 해야죠. 뭐 사실 오늘도 갖고 올까 하다가, 왜냐하면 정상회담에 대한 또 이제 후속 그 작용이 오늘 시장에 분명히 좀 나타날 것이고, 그럼 또 오늘 의외로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보고서 이제 제가 지금 일단은 뭐 동네를 지금 잘 찾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시장에서 이제 종목을 이제 새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제가 가급적이면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뭐 가만 보고 양 가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저놈이 정말 좋은 타이밍에 갖고 오려고 노력한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갑자기 또 이벤트 하시나 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에, 아니 종목입니다, 내 계좌에 종목 10개, 20개, 30개 그냥 이렇게 널브러뜨려 놓고서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그건요. 제가 뭐100%뭐 단언컨대 이런 얘기는 잘안 하죠. 그런데 계좌에 종목 수십 개씩 벌려놓고 되는 계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전열을 재정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 못 하시면요, 수익 내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건, 예,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일단 뭐 이벤트 있으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고, 예, 내일 제가 또 아주 새로운 좋은 녀석을 하나 좀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신상 제바주를 가지고 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장 함께 해보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 포트폴리오 상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빠르게 문자 보내주셔야 저희 방송 중에 보내주셔야 하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저희 말씀해주신 대로 재료가 오늘 모두 소멸이 될지 아니면은 잘 소화해서 내일장 투자 전략 함께 지켜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